최재원의 피싱 클래스 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차기도 부덕성 중에 본섬인 죽도에 나와 있고요. 현재 있는 포인트는 앞계 포인트 중에 중간 정도입니다. 오늘 추운 상황은요, 지금 보시면 다와 같이 너울이 좀 닫히고 있고요. 포인트가 장마철로 인해서 상당히 닫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랜만에 뼈가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인들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쪽 코너에 있는 수중의 발달로 인해서 물이 한번 돌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에는 돌기에 지나서 체질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보이시는 우리 오늘 와드 포인트에다가 이빨을 집중적으로 투기를 해서 물고기의 활성도 높인 다음에 돌려 있는 고기를 지루로 끌어들인 다음에 잡는 그런 낚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낚시를 여러 번 가보긴 했지만 젊은 친구가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오늘 초보다 낚시 강습을 한번 해보러 갑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재원의 피싱 클래스 강습을 받으신 손님은 27살의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낚시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이런 본섬에서 돌류대 옆에 강한 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모셨고요. 낚시 체비를 하는 것부터 어떻게 체비를 정해라 하는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낚시 때는 정석 사이즈인 5m 30이 아닌 4m 30, 1m 폭이 짧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 때부터 너무 긴 낚시를 쓰면 체비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4m 30, 1m가 작은 초보자용 낚싯대로 한번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낚싯대 거치대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낚싯대 거치대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불특정한 바닥이 울퉁불퉁한 이런 고파일에서는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거치대를 사용해서 낚싯대를 펼치는 이런 세팅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있는 스크랩에 담겨있는 원추를 빼셔야 되고요.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베일 안에다가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걸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걸리게 만드셔야 되고, 요령은 드랙 인장력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요.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풀어서 캡가이드에다가 원줄을 꼽으시고요. 세팅 한번 해드릴게요. 빼십니다. 그리고 찌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캐비를 연결할 겁니다. 제가 찌를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끊어볼게요. 오늘 초보자분 낚시 강습할 적에는 지금 보시는 제로브럭을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조류대가 와류가 발생을 해서 계속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투제로를 사용하면 물속으로 그냥 수장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로브럭의 찌를 사용할 거고요. 찌는 이렇게 원통으로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조수 끼는 중간 정도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항상 낚싯대를 세팅하실 때 낚싯대를 다 피고 거추장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거치대를 이용해서 찌와 조수 끼를 먼저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줄을 직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원줄은 블랙스트림 1.55줄 사용할 거고요. 막상 사용해 보고 목줄을 너무 탄다 그러면 더 낮게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와류가 발생하고 조류가 지금 거세기 때문에 목줄을 좀 덜 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목줄을 좀 1.5줄로 조금 높여봤습니다. 하시다가 만약에 목줄이 너무 탄다 그러면 1.25로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직결법은 팔자 직결이에요. 팔자를 만들어서 직결을 하는데 보면
목줄이 1.5호고 원줄이 2호에 가깝기 때문에 목줄을 보강해서 두 줄로 하고 원줄, 릴에서 나온 줄은 한 줄로 해서 이거를 보강 팔자 직결 매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낚시터에 오셨을 때 이런 끄프랭이 이런 낚싯줄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예, 낚시 선도 문화에 앞장서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와 목줄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하나씩 필 텐데요. 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자로 똑바로 보면서 보세요. 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일자가 되게 가이드가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꼬여서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가 고기를 걸었을 때 드랙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적은 힘에도 풀릴 수 있게 그러면 찌가 이렇게 갔을 때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치렁치렁 거리지 않고 그대로 세팅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옆을 보면서 가이드링을 일자를 맞추시고 자 일자를 쭉 뽑았다가 마지막에 링 뽑을 때만 살짝 이렇게 힘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4m35에 1.5m 낚싯대인데요. 1.5호 낚싯대인데 강도는 이게 선상 낚시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40 정도 되는 뱅에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채비가 되겠고요. 길이만 짧은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계시면 지금 목줄이 하나가 덜 잘렸네요. 프로님, 네네. 가이드를 일자로 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가이드가 일자로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얼기석이 꼬여 있다면 채비를 던질 때 이 가이드가 이 줄에 꼬이면서 낚싯대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꼬여주면 캐스팅도 멀리 나가고 중간에 이렇게 줄이 원줄이 가이드에 꼬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네네. 가이드를 일자로 못 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많아요. 뭐 어떤 꿀팁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치대가 있으면 거치대를 활용해서 일자를 맞추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은 낚시꾼들은 다리에서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낚싯대를 뽑으면서 이렇게 일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합니다. 낚싯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낚싯대가 상하니까 발끝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나씩 뽑는 거죠. 이것도 요령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거치대를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거치대를 활용해서 아까 풀려놨던 드랙을 좀 담가주셔야 되고요. 잠가주시고 거치대를 다시 이용해서 바늘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뱅여돔에 예민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항상 뱅여돔 낚시 시작하실 때는 4호 바늘이나 뱅여돔 4호 바늘이나 5호 바늘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7호나 6호 정도로 하시면 뱅여돔이 예민할 때는 아예 입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목줄도 1.5에서 1.2호로 시작하고 고기가 뜬다 하면 그때 활용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치대를 사용해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늘을 묶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하셔서요. 줄을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바늘 외측 돌리기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한데요. 이렇게 잡고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바늘 외측 돌리기라고 하는데요. 어부 매듭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횟수는 최소 6번, 최대 9번 정도 감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감아주는 것도 오히려 강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침을 묻혀서 바늘을 묶을 적에는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마찰이 생기지 않게. 자, 됐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뱅여돔 4호 바늘 테크노 구레라는 뱅여돔 4호 바늘이고요. 목줄에 연결했습니다. 목줄에 연결할 때는 여기를 너무 만지작거리시면 여기가 경화가 돼서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고기가 또 육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새우를 한번 깨볼 텐데 이제 낚시 실제로 하실 텐데 새우는 바늘이 작기 때문에 그 바늘의 크기에 맞게 끄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바늘은 크면 새우도 크게, 바늘이 작으면 새우도 작게, 바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작은 바늘을, 요건 안통끼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껴주시는 게 일단은 활성도가 입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미서가 너 캐스팅할 때는 일단 한번 해봤을 때 이렇게 잡고 30cm 남았을 때 권총처럼 두 손가락 하나 권총처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위에 가서 하늘이 저기 어디 가보세요. 밑에 새우 가보세요. 새우가 바닥에 어디 걸리다가 또 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좀 확인하고 걸렸죠. 가지만 하면 배에 잡고 옆구리에다 끼고 그렇죠. 두 손가락 근데 지금 힘 빼봐줘요. 힘은 두 손가락에만 힘을 그렇죠. 하늘하고 그렇죠. 이걸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다치는 게 그렇죠. 이렇게 따라. 지금 보시면 지금 수에다가 밑밥을 뿌리고 있는데요. 목질은 시원할 겁니다. 넣으면 시원하고요. 지가 가 물속으로 앞에 누욱 빨려 들어오면 낚싯대만 탁 들어주기만 합니다. 지금 제로 체비는 지금이 정상이에요. 지금이 정상인데 뭐 입지 받았네요. 들어가네요. 여기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조금 잠겼고 여기서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더 물속으로 시원하게 빨려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방금 전에 아마 잡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잡어. 반들적이라면 이 바닥에 이렇게 쓸려면 다 터집니다. 찢어 날리고. 이렇게. 낙수하자 낙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새우는 바늘의 크기에 맞춰서. 바늘의 크기에 맞춰서. 라인 롤러가 일직선 제끼고 뒤에 보시고 새우 봐보세요. 새우가 어떻게 보이죠? 바닥에 안 걸렸죠? 확인하고 던져요. 던지고 난 다음에는 새우고 옆으로 끼고 방금 아시아실 때는 밑밥을 쓸 필요 없고 제가 상황 봐도 밑밥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오! 그렇지 맞죠? 뜨거웠는데요? 줄이 쫙 펴졌잖아요. 줄이 쫙 펴졌어요. 새우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쓸리는 거예요. 보면 수중에 밑에 여가 있단 말이에요. 채고 난 다음에 큰 물고기는 여를 풀고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들여서 줄이 이렇게 늘어졌더니 아까 일자로 쫙 날아가요. 자,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한번 빼고 와서 거기서 줄 때는 그리고 빨리 가고